카시오 스테이지 피아노 PX360M 제품 모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PX360M은 중앙에 위치한 5.3인치 컬러 터치 패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악기 모양 그래픽으로 쉽게 음색을 선택을 하거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반은 실제 피아노의 음색과 가깝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피아노의 고유의 풍부한 울림 음색을 디테일하게 표현해 PX160과 마찬가지로 건반이 인조상어와 흑단 건반의 느낌을 갖고요. 저음부는 무겁고 고음부로 갈수록 가벼워지는 해머 액션 건반으로 일반 피아노와 최대한 가까운 터치를 표현한 그러한 건반입니다. PX360M은 여러 가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0가지의 음색과 그 음색을 레이어 스플릿 할 수가 있고요. 내장되어 있는 200개의 리듬으로 자동 반주와 함께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USB 메모리로 미디 녹음, 오디오 녹음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미디 인 아웃 USB 호스트 포트를 통해 가지고 PC와 연동해서 곡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트랜스포즈, 튜닝, 디지털 에펙터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양쪽에 스피커가 12인치 2개, 그다음에 5인치 2개 이렇게 해서 앰프 출력이 각각 8와트씩 출력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X 스탠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많이 하는데요. 360 이런 스테이지에는 이제 전용 그 나무 스탠드도 있고, 그 다음에 3 페달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X360의 그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피아노 사운드가 쭉 있는데요. 뭐 브라이트 한번 피아노 한번 해볼까요? 음색 선택은 상당히 쉽습니다. 상위에 있는 이런 그림 모양의 카테고리를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하위 카테고리에서 음색을 이렇게 초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올겐이면 올겐을 눌러주시고 올겐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고요. 그 페이지를 넘겨서 원하는 사운드가 나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색을 레이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스트 음색이 피아노 기본 톤 화면에서 두 번째 음색의 아이콘을 활성화시키고요. 음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색을 한번 들어봤고요. 리듬은 우측에 있는 리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리듬 화면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리듬도 마찬가지로 상위에 있는 리듬을 클릭하면 각 카테고리별로 위쪽에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음색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하이 카테고리에서 찾는 리듬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리듬 컨트롤러 해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리듬이 스타트가 되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연주를 하든. 식으로 해도 되고 또 이제 이 어컴포 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컴포 온을 켜주게 되면 저음부에 이제 이렇게 코드가 잡힙니다. 그래서 자동 반주죠. 그래서 코드를 눌러주고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눌러주고 코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리듬을 활용을 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PX360M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리듬을 저희가 이제 메모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디스코라든가 뭐 이런 트로트 한국형 스타일을 저희가 이제 메모리를 해드리는데요. 뭐 트로트를 한번 해볼까요? 트로트로 하고 템포 이렇게 맞추시고 그다음에 음색도 뭐 어울리는 뭐 아코디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코디언을 선택을 하고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형 리듬으로 이제 뭐 대중가요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저희가 또 드립니다. 뭐 전체적으로 PX360은 피아노에도 충실하고요. 이런 리듬을 활용을 해서 전자 organ을 또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스테이지 피아노입니다.